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 어저께 5일선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가로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왜 이렇게 또 밀립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죠? 이 뉴로메카라는 부분 또는 로봇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악재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시장 탓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미장도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갭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무리가 돼서 이런 양봉이라도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아침에 기대를 했는데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밀렸는데 코스닥은 2차전지랑 바이오가 시총 상위 섹터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2차전지가 올라가야지 코스닥은 양봉의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결국은 오늘 뭡니까? 오늘 움직였던, 오늘 돈이 들어갔던 자리는 어디예요? 그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하한가가 들어왔던 종목들이 하한가가 풀리면서 단타 세력들이 여기서 핫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돈들이 움직였고, 그러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가 없는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밀리니까는 눈치 보고 있던 종목들,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밀렸는데 또 지수 밀려? 겁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음봉이 생각보다 좀 컸죠? 이게 시가가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10% 가까운 음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눌림 나올 때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것은 방향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예요? 이 반등의 세기, 이 크기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야라는 방향은 맞았는데, 이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이 세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대응을 미리 하셨던 분들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냥 나는 여기다 딱 대놓고 있다. 이렇게 좀 직장인 분들은 좀 요즘은 좀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시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은 나름 지켜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요런 반등도 하나의 반등이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갖고 여기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전환하는 액션이 나올 것이냐? 여기서 다시 한번 이탈해서 다시 이런 반등을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아쉽네요. 어저께 양봉에서는, 아,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이 언저리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당장의 결과물은 음봉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라인을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파란색 액션이 나오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디예요?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에서 저항받고 눌림에서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여기 언저리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올라와줬으면은 땡큐인 거고 아니면 기간적인 조정, 이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 이후로 바로 반등 나와서 우리가 원했던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면 땡큐인 건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매수할 거예요 라고 제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액션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맞아요. 좀 아쉬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어디부터 끌고 갔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해갖고 여기서 매도, 매도,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충분히 타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저희가 맞아요. 방향은 맞고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영역, 여기 영역인데 이 방향은 그대로 맞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침부터 대놓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 이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종목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잖아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반경이 될 거고, 여기다가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을 하세요. 저희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5종목 정도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랑 같이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는 한 주가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같이 하자. 이번 주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100만원을 시작을 했으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마무리 짓게 해주겠다. 그 확률이 99%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하면은 월요일날 바로 아침 9시에 매수 들어가서 수익 실현시켜놓고 진행을 할 거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랑 하세요. 지금 무료 종목 신청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날 아침 9시에 들어갈 겁니다. 같이 매수하시죠. 그리고 수익 챙기고 그 주를 시작을 하시죠. 네, 내가 100만원을 시작을 했으면 이 100만원이 90만원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99% 확신합니다. 이 100만원이 101만원이 될지언정 100만원보다 더 높은 원금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 어려울 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 허브경제TV랑 조금 천천히라도 같이 매매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월요일 날은 휴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화요일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클릭하셔서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